주세요. 어, 왜 큰 소리냐? 어머니,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좋아하는 시끄러? 어머니. 지금 그 나이에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어. 좋은 짝 나타나면 무조건 가는 거지. 그래도 또 어머니. 엄마가 시끄럽다고 말했지, 이 정신없는 녀석아. 어? 지금 네 나이가 좋고 말고를 따질 때야? 스타일 따지고 네 마음 따질 때냐고. 무조건 가는 거야. 거기다가 아가씨가 좀 좋아. 참하고 이쁘고. 그리고 우리 집 그동안에 드나들어서 우리 집 문화도 웬만큼 알고. 무엇보다도 널 좋아하잖아. 좋아하면 되지 뭘 더 바래. 네 형편에 우리 집 형편에. 안 그래? 아이고 어머니. 시끄러. 더 이상 말하지 마. 넌 우리 집 장남이야, 장남. 알어? 나 선풍이 처가를 쫓아보내고 대풍이 장가를 가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지만 넌 포기 못해. 왜? 네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. 이 엄마 배옥기 첫 자식이니까. 알어? 너 그것만은 명심해. 어? 다른 날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머, 어머, 예! 진풍아! 진풍아! 너 왜 그래, 엄마? 진풍 오빠! 애비야, 요즘 좀 조용했어요. 여기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? 왜요? 난 이런 데서 수진 씨한테 저녁 한번 사주면 안 돼요? 아니요. 갑자기 뜻밖이라서요. 꽃다발도 그렇고 이런 데서 저녁도 그렇고요. 할 말이 있어서요. 뭔데요? 있어요. 어서 밥부터 먹어요. 내가 잘라줄까요? 아니에요. 뭐예요? 열어봐요. 내가 수진 씨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냥저냥한 동네 약사고
그리고 또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 볼 게 있다면 아마 내가 수진 씨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겁니다. 혹시 주위에 나보다 더 수진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나랑 결혼 같은 걸 해준다면 내가 평생 잘할게요. 은혜 갚는다는 셈 치고 내가 잘할게요.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요. 말이 고모. 아저씨. 예. 왜 대답을 안 해요? 아저씨. 예. 저 아저씨 많이 좋아해요. 그건 저번에도 말했지 않소? 그런데 저 아저씨랑 결혼은 안 해요. 왜요? 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언니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들도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오빠가 아직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오빠도 너무 힘들어하고. 그럼 내가 좀 기다릴까요? 아니요. 기다리지 마세요. 아저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 결혼은 안 해요. 왜요? 왜 그래요? 저 결혼하기 싫어요. 결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우리 엄마랑 아빠가 산 것도 그렇고 우리 오빠랑 언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저 결혼하기 싫어요. 근데 아저씨는 빨리 결혼해야 하니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. 수진씨. 만약에 다른 분하고 결혼하셔야 한다면 어제 그분 참 좋은 분 같아 보이던데 저 괜찮아요. 저 아저씨 보내드릴 수 있어요. 축하해드릴 수 있어요.